그러면 500만 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총기의 실린더 부품인데요. 최근 이 불법 개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실린더를 개조하면서 총기의 성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화 스프링과 실린더를 개조하게 되면 그 파괴력이 최고 20배까지 올라가는 장난감 총의 위력. 예.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총포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난감 총을 파는 판매자라면 반드시 국가가 인증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데요. 장난감임을 알려주는 색깔 표시와 함께 발사 위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대로라면 유효 사거리 약 16m 정도. 소화도 멀리 안 나갔던 거로 그거 빼야지만 여기 이제 연통 있는 데 있죠? 네. 그 이상 이제 멀리 훨씬 나가고. 그러니까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난감 총을 개조한다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장난감 총 그 도매상인데 네. 한번 점검을 우리가 갔죠. 이 매장도 경찰의 단속을 받긴 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 구매자들이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보는 거는 쉽게 단속이 안 되잖아요. 엄밀히 네.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렇죠. 개인이 자기 총사가 자기가 개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터넷상에서의 장난감 총 거래 사이트는 아직까지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었는데요. 불법 개조된 장난감 총을 판매한다는 사람과 한번 어렵게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을 판매하겠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서 현재 직접 만나보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전문적으로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판매해왔다는 이 남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원래 있을 때 스프링인데 너무 부실해가지고 파워 자체가 흥미 안 하고요. 다시 말해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본인이 직접 개조한 장난감 총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어휴, 좋네요. 외관은 물론이고요. 이 묵직한 무게감까지 실제 총과 비슷하더라고요. 전투가 신경 쓰는데 제기력 쐈을 때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쏴봤습니다. 음료 스캔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한 장난감 총의 위력. 더 이상 아이들 장난감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유리 다 깨지더라고요. 아예 그걸 박혀버리는 것처럼. 바로 절대 완전히 그냥 정말 무기죠. 차안이 쏜 것처럼. 네. 이런 취미 생활이 되다가 이제 월급하면 여기서 조금씩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이게 돈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100만 원 넘죠. 100만 원 넘죠. 그러니까 장난감 총 가격보다도 개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구용 스타일, 그냥 중요한 말, 그냥 실제 권총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해갖고. 총기 전문가가 아니어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난감 총 개조. 개조 한 번으로 장난감이 무기로 바뀌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문제네요.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뭐 개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게 그냥 뭐 장난감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그냥 뭐 오락이나 이제 놀기 위한 그런 레저용으로 이제 쓰는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나부로 만들어진 비비탄 총알이 전신에 박힌 개가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안전 장구 없는 장난감 총 사용 치명적인 부상 초래하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밀수된 장난감 총의 경우에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이제 큰 어떤 범죄 사건에 이 장난감 총이 실제로 도구로 사용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발생을 하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발전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장난도 도를 지나치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게 됩니다. 장난감 총 불법 개조에 대한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